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한 전북 고창의 오리가 충북에도 공급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10년 넘게 청정지대를 유지했던 충북에 당장 비상이 걸렸습니다. 김대훈 기자입니다. 충북 지역의 한 오리 농가. 방역 차량이 쉴 새 없이 농가 주변에 소독약을 뿌리고 방역복을 입은 공무원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. 이 농가는 AI가 발생한 전북 고창의 종오리 농가에서 오리 병아리 만 5천 마리를 들여왔습니다. 이 고창오리는 괜찮고 아직 폐사율도 없고 괜찮은데 깨끗한데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. 잠복기인 최근 3주 동안 충북 지역 농가 16군데가 해당 농장에서 병아리 9만여 마리를 들여온 것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. 심지어 진천 지역 두 농가는 AI 증상이 신고된 어제도 해당 농가에서 오리 병아리를 분양받았습니다. 방역당국은 시료를 채취해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고 해당 농가에는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. 또 AI 감염 농가 차량이 도내 한 도개장을 방문한 사실도 확인하고 폐쇄 조치했습니다. 관내 오리 농가 한 120세 농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농가를 전부 전화 예찰을 해봤는데 현재까지 이상은 없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. 충북은 지난 2003년 이후 단 한 번도 AI가 발생하지 않아 청정지대로 분류돼 왔습니다. 방역당국은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감염 징후가 포착되면 예방적 살처분에 나설 계획입니다.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.